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술 먹방이고요. 예, 술 맥주랑 해가지고 닭꼬치랑 오코노미야끼 해가지고 잘 먹을게요. 번데기 못 먹어요? 번데기 왜못 드실까? 짠. 맛있을까? 괜찮네. 사라는 맥주야? 얼마냐고요? 11,000원, 11,000원. 짠. 뭐 배날되고 뭐 술안주로 먹을 때뭐 괜찮긴 하죠. 닭꼬치는 이거보다는 오코노미야키보다는 별론 것 같긴 해요. 요즘 포장들은 이제 사람 먹는 건지 강아지 먹는 건지 다 비슷해가지고. 테라요? 저 술을 잘안 마셔요. 많이 마실 때는 밤새 마셔본 적도 있긴 하지만 술 주량 같은 경우는 그날 분위기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날 분위기,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달라요. 필라이트요? 저는 필라이트는 별로고, 그 저렴한 맥주 중에는 이제 필굿,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쁜 여자가 술 마시자고 하면 밤샌다고요? 안살것 같은데.
테라는 첫맛은 깔끔한데 뒤로 가서 좀 싱겁다 해야 되나? 짠. 그리고 이쁜 사람이 오라고 해도 안 가요. 귀찮아 죽겠는데. 나 보려면은 직접 와야 돼. 옆에 빵이요? 뭐 파운드 그런 빵 아닐까요? 음? 버터 맛이 많이 나는데? 맛있네. 진짜예요, 저. 옥상에 라면 먹방은 뒤에 그 국물 다 튀어가지고 엉망이라서 잘랐어요. 예쁜 여자랑 귀여운 여자랑 다르죠. 어제 피자 드셨나요? 그래, 뭐 먹었지? 아니, 중식 먹지 않았나? 중식 먹고, 새벽에 그 콩나물국밥 먹고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. 이쁘면은 이렇게 막 달가령에다가 이렇게 막그 눈매를 이렇게 막 눈하고 딱 코가 이렇게 탁 있고 약간 조각 같은 느낌의 그런 사람들이 이쁜 사람이고, 귀여운 사람은 이게 좀딱 봐도 아이고 막 강아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눈도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그 볼에도 약간 이렇게 톡톡톡 돼가. 그 귀여운 상이 따로 있죠. 귀여운 거랑 이쁜 거랑 다르지. 짠. 담배 안 피는데. 6개월이면 아무도 뭐 뭐라고요? 아무리 이쁘고 귀여워도 질린다고요? 또 사람마다 다르죠.
6개월이면 그리고 질리면은 뭐 어떻게 결혼해요, 대체? 나는 오래될수록 좋던데. 와인장 어디서 샀어요? 이거요? 예전에 얻은 거라서 모르겠네요. 결혼 20년 차 100명 중에 100명이 다 6개월이 한계라고 합니다. 네, 사롱님은 항상 부정적으로 이상한 얘기 하시네요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오래 만나는 걸 좋아해요. 더 편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6개월이면 질리긴 뭘 질려요? 저는 근데 오래 만난 적이 없어. 까여가지고.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다 항상 똑같을 순 없어요. 응? 몇년 되게 좋다고 만나는 사람은 또 되게 좋다고 만나. 영원한 사랑은 없지만, 뭐, 항상 사랑의 유통기한이 뭐, 유효기한이 뭐, 6개월이다. 이거는 개소리죠. 뭐, 어떻게 전부 다 6개월로 만남 질려?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시국이 요즘 시국인데 일본 음식이 입에 들어가시나요? 예, 꺼져요. 일본 재료가 아니잖아.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롱비아님도 정상은 아니야.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은 부산이요? 잠깐만. 깔려 있었나 보다. 그래, 무가, 백국에, 고맙고. 응. 뭐야, 고마워.
그리고 연예인들은 왜 이혼하냐? 뭐 이뻐서 잘생겨서 뭐 6개월이다? 이게 아니고 지들 작품들하고 일하면 바쁘고 응? 바쁘다 보니까 작품에서 다른 또 멋진 사람을 보고 하니까 이혼을 하는 거지. 뭐 질려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, 사롱님. 알겠어요? 사람에 따라 다르지, 질릴 수도 있지만, 전부 다 그러지 않아. 짠. 그럼 바람피는 사람은 다 질려서 바람피냐? 응? 그런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거지, 뭐. 질렸다기보다, 응? 여러 명을 만나고 싶으니까 뭐 그런 거지 뭐. 송혜교는 왜 헤어진 거임? 그 찌라시 많던데요. 그거는 한번 검색해 보세요.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얘기해 주기는 그렇고, 본인이 인터넷 검색해 봐요. 외모도 중요하긴 하죠. 자기 스타일들이 있고.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. 만능님이 원빈으로 태어났으면 먹방 안 했을 겁니다. 원빈으로 태어났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. 원빈이 다시 원빈으로 태어나도 과연, 응? 연예인 했을지는 모르는 거야.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. 히틀러의 그 정확하게 유전해가지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게 했는데 그 히틀러 같이 되지 않았어. 거의 완벽하게 복제를 해서 거의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. 그러면 원빈이 태어났다고 해도 모르는 거지.
원빈이야 뭐돈 많은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. 건물도 많이 있고. 짠. 고양이요. 좀 더운 것 같아.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고요? 또 고양이는 또 고양이만의 그 힘들지 않을까? 아, 주인 새끼 왔네. 또 알랑방구라도 껴주면서 좀 반겨줘야 되겠구나. 야옹! 하면 이제 밥 나오고 이제 밥 주워 먹고. 고양이도 모르지. 아주 족같지만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연기하는 걸 수도 있고. 달빛님? 달빛님은 누구예요? 11,000원 후원. 네, 고맙습니다. 달빛님도 항상 말씀이 없이 그 후원을 해주시네. 감사해요. 본인은 잘해준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야. 고양이가 안 돼보니까. 아, 희진님, 반가요. 근데 내가 안으려고 하면 소스라치게 도망가긴 함. 역시, 고양이는 싫어했던 거지, 뀨님이. 마늘빵 맛있네. 근데 맥주에는 우리나라 전보다는 오코노미야끼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꼬치보다는 이게 더 맛있어요. 난 대형마트 사장 딸로 태어나고 싶다.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좀 뭐랄까, 백화점을 운영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가지긴 했어요. 짠. 이거 배달시킨 거예요? 네, 배달시킨 거. 이 닭꼬치는 저번에 이제 시장 갔을 때, 그 배왕 닭꼬치 있잖아요. 그게 맛있어.
역주를 별로 안 드시네요. 요즘 술잘안 마셔요. 그냥 기분 내는 거지.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요? 뭐 기분 좋은 일은 뭐 모르겠고 이제 뭐 저녁에는 저 당코 형님이랑 이제 무기랑 이제 밥 먹고 고기 엄청 먹었거든요. 근데 뭐 또 저녁에 많이 먹기는 좀 애매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술 먹방 하는 거예요. 박항서라고 하면은 입고 바로 허용해 주더라고요. 박항서가 아니고 박항스 왔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닭꼬지 먹고 싶네요.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저는 이제 왕꼬지 그거 꼬치 그게 훨씬 맛있어요. 바로바로 이제 구워서 양념해 주는데 냄새도 안 나고 그냥 맛있어요. 배달 어플은 이제 배민이죠. 배달 어플은 배민이고 장코 형님은 울산에 살아요? 네. 장코 형님 울산에 살고 짠. 그리고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무리 살아도 이사 오실 분 이사 오세요. 괜찮아요, 솔직히. 밥집도 많고. 근데 낮에는 좀 시끄럽더라고. 근데 밤에는 되게 조용하고. 아까 전에 그, 루프탑 그런 이제 옥상에 그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, 막 보이는데, 바다 보이면서 조용하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데, 일요일 6시였나? 그때 사람이 아무도 없어. 진짜 바다 보이는 그런 뷰에 그 옥상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. 부산에서는 원래 사실은 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 없더라고 사람이. 저는 원래 뭐 사람들하고 그렇게 엄청 어울리진 않아가지고 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은 좋은 게 뭐랄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후원을 잘 터지는 그런 BJ들이 살긴 좋지. 방송 쪽 일하는 사람은 돈만 좀 벌 수 있으면 부산만한 도시가 없지.
자, 아파트 살다 빌라 봤는데 모기랑 바퀴 때문에 못 살겠어요. 그래요? 방역하세요, 바뀌어. 짠. 빨리 연애하세요. 연애요? 연애도 뭐, 맞는 사람과, 뭐, 그런 식으로 해야죠. 고양이가 맨날 바퀴 잡아놔요. 고양이 키워야 되겠네. 근데 아파트 살 때는 한 번도 저는 바퀴벌레 본 적이 없어요.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긴 하는데, 모르겠네요. 언제 키울 수 있을지. 혼자 사는 동안에는 아마도 못 키울 것 같아요. 고양이가 짱이라고요? 시발 중순인데 모기 아직 많네요. 모르겠어요. 여기는 아직 그렇게 모기가 심하진 않던데. 시국 같은 소리하고 있어. 만능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? A형이요. 조만간에 라멘 먹방도 하려고. 그 라멘집에 일본산 제품 하나도 안 쓴대요. 네. 라면 같은 거 먹으면 돼. 일선 재료를 안 썼는데, 왜? 저희 집 고양이는 연어 맛 엄청 좋아한다고요. 고양이들이 다 생선 좋아하죠. 내가 어렸을 때는 저
주택에 살았는데, 그 문을 열어놓고 마당 있고 이랬었거든요. 그러면 만약에 생선 같은 게 있으면은, 고양이가 막, 도둑 고양이, 그러니까 길냥이라고 하지, 요즘에는. 그래서 진짜 그, 생선도 막 훔쳐가고 했어. 꼬지는 생각보다는 맛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약간의 그 좀, 아시죠? 약간의 누린 맛이 있어가지고. 저번에 왕꼬치가 최고예요. 솔직히 뭐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일본 불매라고 해도 이 재료들이랑 이걸 판매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야. 근데 이거를 왜 불매해? 얼마나 머리가 나쁘길래? 응? 일본산을 불매하자는 거지. 응? 이런 거를 왜 불매해? 머리가 나쁜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. 주문한 거예요. 배달시킨 거고. 이 빵은, 빵이랑 육포는, 저기 그, 묵이랑 당코 형님이 사주신 거야.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뭐야, 초밥도 안 먹어야지. 근데 초밥 겁나게 잘 먹으면서 무슨 이런 음식 볼 때마다 불매야. 괜찮은데요? 그냥 그 여행이나 안 가면 돼요. 여행이 제일 클 거야, 아마.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일본 여행 많이 가거든. 이거는 모르겠어요, 이거. 약간 그 카스테라 같기도 하고 파운드의 중간 같은 건데 버터를 많이 넣어서 그리고 안에 호두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파운드라 치기에는 좀덜 뻑뻑하고 파운드랑 그 카스테라의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. 발리가면 아기 돼지 바베큐 꼬치 대형 그건 얼마예요? 일본 여행이 많이 안 간다고 해도 아직 꽤 가는 것 같더라고요. 망한 음식점도 있겠죠?
5만원밖에 안 해요? 아기 돼지 통바베큐요? 한번 먹어보고 싶네. 그 사상에 가면은 그때 전에 살던 집 근처에 그 라멘집 맛있었는데. 날씨가 시원해져가지고 라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돈코츠 라면인데 하나도 느끼함이 없고 맛있었는데. 저는 혼자서 코인 노래방 이런 거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. 유흥 같은 거안 가요. 돈도 없고 돈도 아깝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런 데갈돈 있으면은 먹방 하든지 야구 치는 거예요. 야구 치는 게 주변에 잘 없어요. 물론 사상에는 있었던가 모르겠네. 기억이 안 나네. 태연님 반가워.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색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하나의 롯데리아요? 롯데리아. 그리고 버거킹. 맥도날드 없어지고 KFC 없어지고 그거는 이제 마트에 이제 밖에 없더라고요. 네, 슬개님, 반가움. 춥냐고? 술 먹어서 더운데? 밖에 나가면 좀 춥겠지. 짠! 네, 현우 바보님, 반가요.
북한 코스프레 하는 게 유행인가요? 아, 병건님 반감. 네, 여러분들은 번데기 좋아해요? 맛없어도 거의 다 먹죠, 웬만하면. 돈이 아깝기도 하고. 번데기 좋아하시는구나. 네, 상농님 반가워. 약간 어렸을 때그 학교 앞에 막 번데기 장소 오면은 그 뽑기 같이 해가지고 뭐 꼴등 걸리면 막그 냉차 미에로 파이버 같은 그런 거 주고 맞죠. 집에서 번데기 자주 드신다고요? 옛날에는 이제 그 깔때기 같이 조그맣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퍼주잖아요. 학교 앞에 그 번데기 장수 그 수억이 없습니까? 네, 희장님 반가워. 한파 물 빠진 맛이 아니고 정확하게 미에로 파이바랑 비슷해요. 번데기 통조림 사서 청양고추 넣고 끓이면 맛있어요. 그렇게 많이 먹을 거면 이제 그 마트 가면은 1kg, 2kg짜리 그런 거 있거든요. 번데기. 냉동으로 된 거. 그거 사서 청양고추 넣고 끓이면은 많이 먹을 수 있죠. 광안리에 번데기 장수 많았었는데 요새는 안 보이더군요. 요새 번데기가 안 팔리나 봐. 옛날에는 이제 그, 막그 옛날에 어린이 대공원 앞에 가도 번데기 막 군밤 지포 막 그런 거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 꽤 있었는데 남포농가도 많았고 지금도 있나? 옛날에 보면은 그런 거 사생대라고 하죠. 그런 거 하면 부산에서는 저희 범어사 그리고 식물원,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학년상 그런 데 많이 갔었지.
구덕운동장이 참 구덕운동장 안 가본 것 같은데 그 구덕운동장 말고 그 근처에 뭐지 무슨 대청공원인가 공원 있잖아요 닭꼬치요 11,000원이요 거기 가면 도토리 엄청 많았는데. 군고구마요? 요즘 군고구마 장수도 잘 없던데. 그게 좀 단가가 잘안 맞나 봐요. 근데 이 동네 군고구마 그 틀은 어디서 본것 같았어? 리어카 같은 거. 겨울 되면 할것 같은데 느낌이. 근데 요즘에 군고구마 해먹으려면은 집에 뭐 오븐도 있고 막 그러니까는 굳이 뭐 필요 없긴 하지. 직화냄비 그런 것도 있고. 달팽이요? 나 전에 어디지? 그 간담회 아프리카 간담회 할때 저기 그 기장에 맞나? 거기 호텔 있잖아요. 거기서 했을 때 달팽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맛은 있더라고요. 편의점에 호빵 나온 거 보고 벌써 이렇게 추워졌나 했어요. 아니까 난 덥던데. 지금도 선풍기 틀고 있어요. 술 먹으니까 덥네. 근데 편의점에 호빵 되게 비싸지 않아요? 얼어 죽었나 봐요. 질투라면 소리가 안 나요. 꼬맹이님 반가요? 호빵 얼마야? 1,500원? 짠. 편의점 알바할 때 호빵 팩이 하도 먹다 보니 근처로 가기도 싫어진 팩이었을 때안 드셨으면 되잖아요. 편의점 알바했을 때 호빵 폐기를 하더라도 안 드셨으면은 지금도 먹고 싶었을 거 아니야. 1,800원이요? 장난 아니네. 1,800원 너무 비싸다.
술을 마시면 다치해요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소맥으로 그날 분위기가 제일 좋았을 때그 이제 그 중코에 이제 영업이 이제 시작했을 때 들어가서 두 명이서 다음 날 이제 끝날 때 나오면서 그냥 소맥으로 안주 좀 시키고 40만 원치 먹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주량이라는 거는 그날 컨디션과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. 네, 웃기님 반가. 그거 안 먹었으면 다른 거 먹었어야 했는데 시급하다 다른 거 먹으면 한 시간씩 야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드셨다 뭐 이런 거죠 맞죠? 호빵 1,800원 진짜 비싸다. 짠. 너무 비싸네. 1,800원 하면 사 드세요? 고민거리 무슨 고민거리입니까? 야, 언제나 항상 방송이 잘안 되는 게 고민이죠. 질문들이 공격적이네. 방송이 이제 잘안 되는 게 항상 고민이죠. 짜잔잔. 그러니까 호빵이 생각 외로 되게 비싸요. 마트에서 샀을 때도 그때 비쌌던 것 같아. 어찌 보면 만두 사 먹는 게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. 호빵이 왜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어요. 폭파 안 해요. 호빵도 약간 계절에
파는 그런 메뉴라서 어차피 안 팔리는 거 겨울에나 몽땅 팔아보자 해서 비싸게 파는 건가? 형님 월천 버시는 거 아닙니까? 월천 벌었으면은 지금까지 방송했으면 제 건물을 하나 집을 지었을 것 같아. 부엌 어딨어요? 여기요. 근데 오늘은 한병더 있지. 짜잔. 한병더 있지. 자,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.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